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그 출발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우 힘들어하는 표정을 본 참모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은 북군의 편이기 때문에 북군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이브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신이 북군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신의 편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가 더 바람직한가? 우리가 국민의 편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은 바로 국민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정치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중심에 김한길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부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전하고 응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낡은 구태는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국민과 더불어 국민의 편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와 믿음의 정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약속의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약속의 정치를 저버리고 불통의 정치 그리고 불신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정치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새정치를 통해서 육사 지방선거를 이끌어내고 총선 대선의 승리를 통해서 민주개혁세력이 중심인 새정치 민주연합이 반드시 집권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새정치 민주연합은 4.3 문제 해결, 신공항 건설, 그리고 FTA에 의한 1차 산업의 진흥의 문제, 그리고 그동안 갈등의 갈등을 빚었던 제주인구 북한병 항방대항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더불어 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봄바람이 제주도에서부터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치면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제주도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의 깃발을 힘차게 드러냅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 며칠 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드디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희생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국가 기념일 지정은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 4.3 유족회 그리고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공포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서 국가 차원의 대량 학살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제주 도민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제주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제주도의 선배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창당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기 혁신의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창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집권 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창당은 고단한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의 삶을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민생 중심주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창당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로막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창당은 어제의 좌절과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로 향하는 대장정의 출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는 정치는 구태정치고 낡은 정치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을 나이별로 쪼개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5세 유아까지 무상 보육하고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무상 급식하겠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하겠다. 대학생은 반값 등록금 반드시 해내겠다.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신혼부부에게는 행복주택을 제공하겠다.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겠다. 서민들이 전월세값 걱정 반드시 해결해내겠다. 연령대별로 맞춤형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매달 꼬박꼬박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표를 싹쓸이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 질환 환자들을 국가가 전에 치료비를 부담하겠다. 65세 이상 분들 클리닉을 해드리겠다. 생애 주기별 공약은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추자라는 가수가 한참 무대 떠나 있다가 다시 무대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김추자가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거라고 내 친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예외 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좌니 우니 중도니 하는 말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새정치는 우리 시대와 국민이 명령하는 성스러운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지로서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손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시작으로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다 같이 전진하십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새정치 민주연합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달 전 저는 이곳 제주에서 새정치연합의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생명의 땅, 평화의 땅 제주에서 창당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더 큰 대의, 더 좋은 정치를 만들고자 대통합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화의 땅 제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큰 결심해 주신 김한길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결단이 우리 정치를 더 일찍 바꾸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더 빨리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치에 있어 기본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히딩크 감독의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의 기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국민을 깔보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르신께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는 약속도, 인사탕평책을 하겠다는 약속도, 기초공천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모두 어기고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합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부 여당의 약속 이행을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정치는 정치의 기본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치의 기본으로 약속을 지키는 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정치, 생활정치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중심에서 국민의 삶이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하고 서민의 형편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육아와 교육, 거주와 일자리, 노후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편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념, 소득, 지역, 계층으로 갈라지고 찢어져서 격차 해소와 국민 통합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은 지도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새정치는 바로 이처럼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모순 속에서 새로운 탈출구와 희망을 찾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입니다. 기득권 정치 타파하고 삶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기득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 여당 역시 제 역할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는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감당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두 달 전 이곳에서 만 명이 넘는 4.3 희생자들의 위패를 보면서 다시는 이 땅 제주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4.3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4.3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4.3 특별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4.3 위령 사업 국가 추념일 지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 한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고 진상규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위대한 제주도민들이 계셨기에 국가 추념일 지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4.3 추념일 행사 꼭 참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어주십시오. 국가원수가 4.3 추념일 행사에 직접 오셔서 마지막 남은 제주도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모이신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엄중한 소명의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긍심과 소명의식, 시대의 요구를 받들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기존 정당들이 가지 않았던 길 가야 합니다. 기존 정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문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수권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에 적극 나서서 서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미래를 개척해서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달라지고 변화해서 현실의 부담함에 힘들어하는 낡은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새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의 행태, 문화, 기득권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정치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향상되는가를 직접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시적인 성과, 결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식 분명합니다.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집이 되어야 되겠다.
힘들고 지친 국민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곳 제주에서 동지 여러분들과의 약속과 다짐이 훗날 대한민국 역사의 획기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정치와 함께 동지들의 열정과 열기로 삶의 정치, 화해와 상생의 정치, 생명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봄날의 새 기운을 만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수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창당을 위해 김재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제주도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새정치연합을 함께 해왔던 동지 여러분과 정말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들이 열정과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김한길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 저는 대학생활을 포함하여 20, 30대 10여 년의 청년기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반독재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했습니다. 이후 국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국제기아대책, 유니세프 등과 함께 세계 빈곤 퇴치운동에 몸담아 왔습니다. 이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채용되는 행운을 안았고 고향 제주에 안착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20여 년의 사회개혁운동을 하면서 대학 교수라는 지식인으로 살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 정치에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도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받들어 부끄럼 없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격려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민의 아픔과 함께해왔고 제주의 비전을 세우는데 다른 당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해왔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제주도민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고통인 사삼, 이 사삼을 해결하는 길을 터준 사삼 특별법 언제 누가 주도하고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삼에 대한 국가의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 언제 누가 했습니까?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비전이자 핵심 정책인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언제 누가 만들고 시작했습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고 주도해 왔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들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해온 것이 새정치 민주연합입니다. 새누리당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도의회도 도의회도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 4.3 특별법,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로 이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체적인 비전들을 반드시 이 땅 제주에서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원희룡 경선 후보에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설사 100% 여론조사 경선을 밀어붙이더라도 한 번쯤은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새누리당 제주도당 임원들과 의논하는 예의는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원분들도 당원이기 이전에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당 당원의 뜻보다는 중앙당의 정치공학적인 전략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사고로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해도 두 번이나 외면했다는 주장 결코 거짓이 아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상특별법 제정 60여 년 동안 서슬퍼런 중앙권력에도 줄기차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제주도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원희룡식 서울정치 우선주의, 원희룡식 중앙정부 우선주의 마인드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로운 제주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도민의 권익을 찾기 위해 외지 자본과 중앙 권력에 대항하며 바닥에서부터 노력해 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원희룡식 서울정치 우선주의, 원희룡식 중앙정부 우선주의 마인드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저는 결코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합치시다. 승리해서 제주의 비전을 세웁시다. 반드시 승리해서 제주에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태풍을 일으킵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새정치민주연합, 옛날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 당원동지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니 최근에 이렇게 많이들 계셨습니까? 혹시 새누리당 당은 안 계십니까? 계시면 제발 가지 마시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당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김남 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고위봉 전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한테 먼저 차례를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경로 우대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얼른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자기 이름이 박용훈이랍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에 법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 기사라 그러면서 신구범이한테 꼭 따져볼 게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요즘 때가 때여서 이 선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택시 타신 손님들이 그 얘기를 한답니다. 신구범이를 참 좋아하는데 안철수는 싫다. 근데 왜 신구범이가 안철수 당이냐 그거예요. 자기가 하도 그런 얘기 들어서 답답해서 오케이 신구범이한테 직접 물어보자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안철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안철수 현상, 새 정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새 정치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제가 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 연락, 이 명령은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도지사가 되거든 발을 정자 정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만 주시오 그랬죠.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새정치, 새정치는 바른 정치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전부 염원하고 있고 이것을 만들어낼 세력은 우리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뿐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변화를 현실사회에 가져다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러한 정치 대한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게 꿈이 있습니다. 제가 삼다수 들고 나왔는데요. 시간 5분입니까? 다 됩니까? 네, 정리할 시간이 좀 있어요. 예, 삼다수 들고 나왔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주도민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일국 이체제를 실현하는 땅으로 우리 김한길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모시고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특별자치도 만들었지만 뭐하고 있습니까? 무늬만 특별자치도입니다.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빼고는 사법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의 모든 권한을 우리 제도가 받아가지고 사실상 독립국가로 가는 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2017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국민으로부터 정부의 이양을 받는 그날 제주 땅은 홍콩처럼 일체제 이국가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싸웁시다. 승리할 때까지 갑시다. 지치면 죽고 미치면 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제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깃발이 올랐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새정치의 바람이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회복,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바람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당선되는 대형 바람이 불 것입니다. 나아가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 승전보를 울릴 것을 확신합니다. 저 지난 4년 전 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선거 1년도 채 안 남기고 갑자기 출마하겠다고 내려와서 도민들한테 저 좀 도지사 시켜주십시오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4년 전 고희범 도민들께 예의가 없었습니다. 도민들의 아픔, 살림살이 샅샅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도민들의 꿈과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뼛속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제주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질책 달게 받았습니다.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목도했고 진심 어린 가르침 잘 새겨들었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살피지 못한 것 반성했습니다. 저의 자만을 반성했습니다. 지난 4년은 저에게 참으로 교훈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가 나타나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바람이었습니다. 선거 두 달 반 앞두고 거의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모두가 답답하시고 걱정도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품이 대단히 껴있습니다. 그 거품 꺼지면 환상 곧 깨집니다. 원희룡 의원, 도민의 부름 받고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파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가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을 때 자기 고향 중문의 강정마을 주민들이 너무도 억울해서 호소하러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서울에서 출세한 아들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도민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의 인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었습니다. 도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4.3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할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3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의 명망가들을 모시고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특별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아들로 제주도의 수재로 잘 알려진 변호사 원희룡에게 범국민이 참여를 호소했다가 단박에 거절당한 기억이 저에게 생생한데 어떻게 어머니 제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은하 의원이 4.3위원회 폐지를 위한 법에 원희룡 의원이 서명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의원 당론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당론 따라야 했지요.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주도와 도민들이 겪어온 아픔과 억울함에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제주의 아들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새누리당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품 많이 껴있습니다. 어제 제가 원희룡 의원이 12년 동안 의원 시절 단 13건의 법 대표 발의한 거 공개했습니다. 18대 4년 동안 우리 강창일 의원 195건, 김우남 의원 197건, 김재윤 의원 90몇 건 대표 발의하는데 18대 원희룡 의원 단 3건 대표 발의했습니다. 환상 깨집니다. 거품 빠집니다. 저 고위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 환상 깨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제주의 정치교체 이루어가겠습니다. 제주도에 억울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가슴과 지갑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시력이 참 좋으십니다. 6.4 지방선거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참으로 시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력이 좋고 앞을 내다보는 동지 여러분과 당을 함께하는 것이 큰 영광이고 보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주의 희망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에게 우리 심장 깊이 우러나오는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여러분.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6.4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정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단결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제주가 이제 99%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세계의 보물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목과 대립, 갈등의 시기를 마감하고 성인과 배려, 통합에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신구범 동지, 고위범 동지, 김문남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란 제주인의 이양, 제주인의 이양, 제주의 제주를 위한 지방자치여야 합니다. 서울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 삶의 터 서울시민으로 살았던 것이 행복했다고 하는 원희룡이가 어떻게 제주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 내려오면서 왕조시대에 탐관오리들이 와서 제주도민의 고향을 짰던 그 관덕정에서 제주의 아들 효룡이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생을 살아온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분노합니다. 60만 제주도민 사는데 도지사 후보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리꽂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세계의 보물섬인 제주도가 아직도 중앙정부의 변방 취급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본때를 보야 합니다. 제주인의 자주를 세워야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러한 처참함을 보고도 여러분 침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분노해야 할 시기에 분노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아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태풍이 분다고 했습니다. 태풍보다 더 센 게 안철수의 안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대표님, 나중에 선거 때 대여섯 번 오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루 종일 부는 태풍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오는 소나기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태풍이 하루 종일 불고 소나기가 하루 종일 내리면 이 지구가, 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다.
태풍은 사라지는 것인데 소나기는 멈추는 것인데 태풍이 많이 불어서 우리 영혼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70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한테 12척이 배를 남는 것을 보고도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시다 여러분. 희망만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꼭꼭 단합해서 부유함 속에서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품격 있는 제주를 위해서 다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입니다.